전용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 말씀해주신 김정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료계의 융복합 의료제품 FDA 인허가 강연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 시간이어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많아서 빨리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 솔루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K-바이오 솔루션은 2016년 설립되어서 크게 세 가지 국내에서 이제 임상시험, 그리고 GMP 컨설팅, 그리고 FDA 두 번째 510K 인허가, 그리고 미국에서의 임상시험 진행, 세 번째 유럽 MDR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바이오 솔루션의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제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 이름 강경윤 검색하시면 유튜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에서 쿡메디칼 본사에서 인허가 팀장을 역임하면서 융복합 의료제품을 승인을 진행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쿡메디칼과 제가 근무했던 카디널 헬스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콜리스라는 글로벌 기업 이 콜리스 글로벌 기업에서 약물 방출용 스텐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었고요. 밍스그립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실적으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쿡메디칼에 근무를 하면서 지버 PTX라고 하는 이제 약물 방출용 스텐트, 그래서 이제 그 약물이 이제 스텐트에 코팅이 되어서 융복합 의료 제품, 융복합 의료 기기가 됩니다. 식약처에서는 4등급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쿡메디칼에 제가 근무를 2007년부터 2014년 통해서 인디애나 본사에서 일했었는데요. 이 질버 PTX라는 이제 스텐트를 승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와서 식약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방출용 스텐트와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심사를 이제 식약처 승인과 글로벌 기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대학교 융복합 의료 기업 센터에서도 제가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K-바이오 솔루션은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 미국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FDA 510K나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필요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금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의료기기의 전체적인 그 성장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무려 10.2%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적자 의료기기 무역 수준이 산업이었는데 이제 2020년부터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무역 수지가 이제 3조 7천억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그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현재 이제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미국 시장을 해 둬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현재 12조 원대 시장 규모이고요. 글로벌 랭킹으로는 10위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의료기기 시장이 이제 전 세계에서 4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FDA 승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 10.2% 지난 5년간 성장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현재 이제 2023년에 이제 그 605 billion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로는 800조 원대가 되겠고요. 그게 800조 원대가 2030년에는 이제 850 billion 달러니까 이게 원화로 한 100조 원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연간 5%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의료기기 시장
시장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제가 이제 일했었던 곳인데요. 인디애나주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51개주에서 이제 특정 주들이, 의료기기 산업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발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이제 그 자회사나 사무소를 이제 개설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 의료기기 산업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 주에 이 사무소를 여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제 보여드리는 탑10 기업들, 융복합 의제품들도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이런 탑10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었던 풍메디칼 이라든지, 제가 일했었던 카디널 헬스는 지금 이제 10위권에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과 융복합 의제품을 개발하신다면 또 협력을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인 메드트로닉의 기업에는 31밀리언 달러였으니까 지금 원화로 거의 40조, 대한민국 의료기기 시장의 거의 4배에 가까운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제가 일했던 카디널 헬스의 경우에도 50밀리언 달러였으니까 20조 원대, 대한민국 의료기기 시장의 한 80% 정도 되는 그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융복합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가이던스가 이제 2022년도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에서는 FDA의 그 지금 커런트 씽킹,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FDA의 정책이 이제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융복합 의료 제품은 크게는 지금 이제 레이저가 지금 융복합 의료 제품은 크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 제품들이 하나의 단일 의료기기를 구성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블랙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복수의 기기들이 하나의 패키징을 형성하는 경우, 이럴 때 의료기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의약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융복합 의료 제품이 됩니다. 또는 이제 그 각각의 그 개체들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모두 다 융복합 제품이 해야 되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이 컨비네이션 디바이스를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일컫고 있고, 지금 이제 FDA에서는 이제 이러한 명칭을 일컬을 때 그 디바이스 레드,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주작용 모두 있지, 또는 드럽 레드, 의약품이 주작용 모드인지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이던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FDNC Act의 503G에 의해서 되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도 약사법이 있듯이 이제 미국의 이 법령이 FDNC Act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503G6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제 발췌를 해드렸는데요. PMOA라는 이제 이 단어를 아실 필요가 있고요. Primary Mode of Action이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주작용 모드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융복합 의료 제품이 주작용 모드가 의료기기인지, 주작용 모드가 또는 의약품인지에 따라서 이 심사 센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래 규제와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이제 문제인데요. FDA는 이 심사 센터가 크게 의료기기 심사부서 CDRH,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뮬러, 바이오 의약품을 심사하는 CBER, 그리고 의약품을 심사하는 CDER로 나뉘어져 있고요. 의료기기가 주작용 모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쿵메디칼에 재직하면서 진행했던 약물 방출용 스텐트의 경우에는 이 스텐트로서 이제 폐색된 혈관을 개방시키는 게 주작용 모드이거든요. 그래서 코팅은 이제 보조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컨비네이션 디바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시고 심사 부서는, 심사 센터는 주작용 모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융복합 의료 제품을 준비할 때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쿡메디칼이라든지 칼드널헬스에서 제가 일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약물방 주용 스탠트에서는 이 약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의료기기 개발사 입장에서 그 약물에 대한 준비를 의약품처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FDA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가이드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융복합 의료 제품에서 만약에 이게 스탠트라는 제품이라고 보신다면 여기에 페클리텍슬이라는 드롭 코팅, 약물 코팅을 했을 때 이 스탠트가 삽입이 되게 되는 이 동맥, 그러니까 심혈관 스탠트, 심혈관에 삽입이 된다면 결국 이 페클리텍슬이라는 약물은 폐색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 국소작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의약품은 이제 전신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약품 심사에서는 전신 독성이라든지 전신 그 PK나 이런 시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와 달리 의료기기에 사용되어지는 의약품은 국소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적인 의약품적인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FDA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의료기기의 경우는 지금 510K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510K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디노보, PMA 이 세 가지의 진행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FDA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경우에 지금 이 복강에 이 배액을 하게 되는 그 카테터에 대해서 FDA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복강에 이제 그 캐비티가 있을 때 카테터에 지금 엔타이마이크로비얼 코팅을 한 겁니다. 이제 항균 코팅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항균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그 복강에서 배액하게 되는 카테터가 FDA가 승인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엔타이마이크로비얼 코팅을 추가를 한 융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한 개발사 입장에서 510K 진행이 가능하느냐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FDA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약물 그 엔타이마이크로비얼 코팅이 되지 않은 그 복강 배액 카테터와 그 약물이 추가된 카테터와는 근본적으로 사용 목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FDA는 이 경우에는 510K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융복합 의료 제품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FDA에 접수를 하실 때에는 그 융복합 의료 제품에 사용되어지는 그 보조작용을 하게 되는 그 약물이 FDA의 510K로 승인되어 있는 제품 또는 PMA로 승인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심사 진행이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디노보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융복합 의료 제품은 제가 이제 쿡메디칼이나 칼드널헬스 미국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때 이제 대부분이 사실 3등급 PMA 심사를 받게 됩니다.